전립선 조직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하시는 분들께 검사의 개념과 과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개념.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과 요도 사이에 존재하는 밤알 모양의 생식샘으로 정액의 일부 성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란 전립선 뒤쪽에 위치하는 직장을 통해 조직 채취용 바늘이 달린 초음파 기구를 삽입,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시술이며 채취된 조직은 병리과에 의뢰되어 현미경으로 관찰, 전립선 암 등의 발생 여부를 확진합니다. 검사 전 준비 사항.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항응고제나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 7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필요시 처방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복약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직장을 통해 시행되기 때문에 장처치가 필요합니다. 외래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시는 경우 검사 하루 전 10시에 좌약을 삽입하고 항생제와 처방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검사 당일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드시고 검사를 위해 외래에 방문하여 관장을 실시합니다. 관장 시행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참았다가 대변을 보십시오.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아침, 점심을 가볍게 드신 상태에서 입원 후 검사 당일 관장을 시행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고 당뇨병으로 혈당 조절 약물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시술 당일 아침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한편 검사 후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보호자를 동행하여 주십시오. 검사 과정. 시술에 앞서 정맥 주사를 통해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시술은 무릎을 구부리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시행되는데 의료진은 항문을 통해 초음파 기구를 삽입한 다음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여 검사 부위를 마취시키고 초음파 영상을 통해 전립선을 관찰하면서 조직검사용 바늘을 이용 12군데 정도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합니다. 시술 후에는 귀가하시게 되며 체온과 혈압, 맥박, 소변의 양상 등을 관찰한 다음 검사 후 고열과 지속되는 혈뇨, 요폐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전화 문의나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채취된 조직은 병리과로 보내지며 병리과에서는 채취된 조직을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검사 결과는 다음번 진료에서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적인 병리 검사만으로는 확실한 최종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 염색이나 면역 조직 화학 검사, 분자 병리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수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는 7일에서 10일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주의사항. 검사 후 일주일 정도는 등산, 골프, 수영, 사우나 등 몸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피하십시오. 검사 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변, 혈뇨,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2, 3일에서 오래 가시는 분은 한 달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저절로 호전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쉬고 계시는 중에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에는 상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합병증과 부작용, 출혈, 조직검사용 바늘로 인해 검사 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혈의 양상은 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경과를 나타냅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검사 후 수일간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항문을 통해 피가 나올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사정 시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이러한 출혈들은 대부분 경미하며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배뇨곤란 조직검사 후 통증이나 부종, 급성 전립선염 등에 의해 소변을 보기 힘든 배뇨곤란이나 심한 경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요폐 증상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에 따라 소변줄을 이용하거나 약물 복용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감염 전립선 조직 검사는 직장을 통해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비뇨 생식기계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전신적인 감염증인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에 앞서 관장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전체 환자의 1에서 2% 정도에서는 감염이 발생하고 0.6% 정도에서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검사 방법. 전립선에 발생한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에는 의사가 손으로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나 초음파, CT, MRI 등으로 전립선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전립선암 발생 시 농도가 증가하는 물질인 전립선 특이 항원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암 등을 정확히 확진하기 위해서는 이상이 의심되는 조직을 직접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전립선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조직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